Good morning. Thanks. How about spread a rose? You, 그 다음 뭐라고? You fat.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을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있다? 하다시죠. 하다시라서 두 더즈 빠지는 거. 그래서 오케이. 세 가지 중에서 뭐? Good 너는 뚱뚱하다는 표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어? 2번. 그래서 fat의 뜻은?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그래서 fat의 뜻은? Fat cat 한 뭐야? Fat cat. Fat 의 뜻은? Fat 의 뜻은? 대답했는 질문하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김도가.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이 표현은? 무슨 you fat이야? You fat, you are fat이지. 어? 비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첫 단계. 넌 뚱뚱하니? 문장 완성. Why are you fat? Why are you fa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봐요? 누가? 그 가방들은 다 작다. 그럼 그 가방들은 작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The. The bags is small.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문장? 1, 2, 3 중에 뭐? 더 백스 알스몰이라고? 아니 왜 계속 똑같은 거를 자꾸 틀리지? 어? 아까도 이거 틀렸고 지금도 이거 틀리고 스몰의 뜻은? 스몰 백은 뭐야? 어떤 가방? 그럼 무슨 씨야?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네.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작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are. 그렇죠.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Right. 아. Yes, they are small. 작지 않다면? Are not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어? Are not 줄이면 aren't 된다는 거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처음 봐요? 오케이, 뭐 하나씩 선생님이 꼭 지적을 해야 되네. 다시 한 번 더. 나, 너 어떻게 지내니? 뭐? How are you? How are you? Okay,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문장? Okay, 이거에 대해서 어, 난 바빠. 오케이, 빚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바쁜. 바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Good 네가 U로 바뀌니까 얘도 R로 바뀌어서 Are you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것을 서점에서 산다라는 표현. 뭐 얘는 뭐 묻는 문장도 아니니까 바로 하면 되겠네요. 바이즈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두 번째 하다시 더즈가 들어간 거고,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네, it은 the book 대신에 왔습니다. at the bookstor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 서점에서니까,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과 서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녀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물어봤을까? Where does she buy the book? Where does she buy the book? 그녀에게 그 책을 어디 사는지, 그녀가 그 책을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 Where does she buy the book?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것을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Okay. 계속해서 다음 편. 쓸 수 있지, 채빈? 어? 내가 스펠링 물어볼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얘네들 답답해 죽겠네. 쓰는 거 무슨 뭐 선택이야? 필수야, 필수. 에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게임.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문장? B동사. 그래서 win의 뜻은? 아, they win the game으로 바꾸겠다고? They win the game. 그러면 win의 뜻은 뭐예요? 이기다. 그러면 they win the game 무슨 뜻이 돼? 누가 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긴단데요, 이건? 도원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요? 어. 이기다잖아. 그럼 무슨 씨야? 그럼 안에 뭐 들어있어? 이거 왜 물어봐, 선생님? 이 안에 뭐 들어있니, 선생님? 왜 자꾸 물어봐요? 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로 배운 문장의 종류야? 하다시지. 두 번째로 배웠지. 그 안에 두 더즈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귀에 딱지 않도록 했을까? 어? 너같이 they aren't win 하는 녀석들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계속 귀에 딱지 않게 두 더즈 그 얘기 그렇게 했어. 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긴 이는 뭐야, 그러면? Do they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그래, do they win 하면 되는 거고, they win 하면 되고, they don't win 하면 된다고. 하다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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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They don't win the game. 그러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데이 윈은 누가 봐도 누가다다. Do they win the game? 그랬더니 No, they don't win the game. 계속해서 그는 나의 사촌 잭이야. He is my cousin Jack.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 오케이. 그래서 my cousin Jack은 무슨 뜻이니까? 내 사촌 잭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my cousin J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 Who is he? He's my cousin Jack. 오케이. 계속해서 the weather is고요. 뭐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떻게 노니? 라는 표현 차근차근 가기로 했죠. 뭐부터 만들어봐요. 누가 뭐 한다? 오케이.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논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문자민 넌 쓰기 연습 안 해?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아니 하나 아니 뭐야 쓰기 연습하라고 했으면 공책 가져가야 되는 거 같아. play.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비동사 play 뜻이 뭐니까? 뭐 어떻게 고칠래? 오케이. 왜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걸 계속해서 고치게 만들어요? 응?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 표현은 뭐야? 마음에 딱 문장을 보면 아, 셋 중에 뭐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어? 그러면 두야, 더즈야? 어, 이 속에 두가 들어간 하다시야, 더즈가 들어간 거야? 왜 두야? 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my sister and my brother 한번 길어봤자. They play. 자, 그러면 첫 단계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노니? 문장 완성.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너무 길죠? 이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데이를 넣어서 얘기를 해보라고 문장을. How do they play가 된 거죠? How do they play? 그러면 그들은 즐겁게 논다. 이거 대답이. 그들이 즐겁게 논다.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16문장 했네요. 아, 16문장 7 하나 빼야지. 14문장 했네요. 다음 시간에 할때 제발 선생님이 중간에 고치지 않게 한 방에
알겠습니까? 그걸 한 방에 할수 있는 방법은 뭐? 이 표현은 세 가지 표현 중에 뭐다? be 동사냐? how does it do does냐? 양념 will can이냐? 생각하고 묻지 않는 말 만들고 묻는 말 만듭니다.